몸만 조금 더 움직이게 해드릴게요. 아니, 몸을 안 움직여야 된다니까? 해봐요, 한번. 일단 10번 보여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지. 집에서 다 할 수 있죠, 당연히. 누구나. 어떤 거? 요즘에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복근. 어. 힙업. 이거잖아요. 어, 힙업, 힙업. 네. 힙이 애기 힙이에요. 없죠? 네. 저 만져봐요. 어우. 어우. 진짜. 뭐 넣어놨어? 아, 넣어놓은 게 아니고 이게 되는 거예요. 어머. 하면은. 어떻게 해요? 힙업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러면 네. 복근을 먼저 할까요, 복근? 네. 기본적인 거. 복근이 제일 먼저. 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다리만 살짝 드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손 짚고 자, 다리를 드는 건데 하나, 둘, 셋. 이걸 어떻게 해요? 아니, 이거 해보시니까 이거 몇 개만 해보세요. 이 상태에서 이거 받쳐줄게요. 시작. 시작. 아, 힘들어. 형, 근데 지금 등에 땀이 젖었어, 벌써. 뭐였다고? 아니, 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붙여줄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달려. 또 땡, 오, 좋아, 좋아, 좋아. 세 개. 오, 그렇지. 네 개. 어, 다섯 개. 다리 펴서. 자, 시작! 쭉! 그렇죠. 셋! 자, 넷! 다섯! 자, 엉덩이끼리 박수 친다는 느낌으로. 자, 시작! 자, 여덟! 자, 셋! 운동 안 하려고 집에 있는 거거든요. 전 집에서는 운동을 안 한다는 저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누워있어야 돼요. 집은 누우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운동할 건 밖에 나가야지 왜 자꾸 집에서 운동을 합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뭐 밖에 비가 왔기 때문에 또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지 이제 운동을 시키려고 해주시면 고마운데 솔직히 처음에 좀 힘들더라고요. 너무 자전거 타기 전에 너무 힘을 빼놔가지고 고비가 좀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하체 단련을 좀 하니까 그나마 좀 워밍업이 된 것 같기도 하고.